이번 영상은 다이소 제품으로 포크아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다이소에 가니까 이렇게 예쁜 받침대가 팔더라고요. 제가 이거 택을 다 물로 띄웠고요. 물에다 적시니까 이 제품들이 약간 거칠어요. 그래서 샵에 있는 이런 우드화일로 살짝 거친 부분만 갈아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요즘 다이소에 가면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. 세상에 다 있는데 그 제품들로 그냥 하면 내 거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나니까 내 거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제가 이 준비를 했는데 저번에 지난 주말에 문막 휴게소를 지나갈 일이 있어서 문막 휴게소를 지나다 보니까 문막 휴게소가 그 어린 왕자를 모티브로 해서 꾸며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린 왕자를 여기에다 그려보려고 합니다. 붓은 라인붓을 이용할 거고요. 라인붓과 그 다음에 둥근 붓을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. 흰색이 이제 대리석인데 이 대리석하고 맞물려서 그림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. 보고 나서 천천히 따라 하시기 쉬워서 영상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다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
자,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고 나면 광택제를 이걸 위에 탑코트 역할을 해주는 광택제를 바르지 않으면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요. 저 같은 경우는 광택제를 4번에서 5번 정도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바르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정도 샵에서 그냥 간단하게 커피잔 놓고 할 때 사용할 때는 한두 번 정도만 광택제 발라도 되거든요. 그래서 광택제는 이렇게 사틴 바니쉬, 이건 광택이 나는 바니쉬예요. 이 바니쉬를 발라주면 돼요. 이렇게 광택제를 바르고 나면 집에서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를 이용하셔서 말려주시면 되고 샵에서는 일반 그 네일 드라이기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넣고 건조시키면 빨리 건조될 수 있어서 좋아요. 자,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객님들도 좀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샵에 많이 자주 안 오게 되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씩 나고 좀 그런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는 없고 해서 다이소에 가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파는데 저는 이런 고무나무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나무 가져다가 이렇게 여름에 뭐 주스잔을 놓든 과자 몇 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줄 때도 좋을 것 같고 또 집에서 그냥 손님 왔을 때 간단하게 다과용으로 조금씩 놓는 1인용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주스잔 그냥 움직이지 않게 놓는 건 상관없는데 보면 약간 두께감이 일정치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1인 접시 같은 그런 용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예쁘게 꾸미셔가지고 다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힘내시라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힘내시고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.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